안녕하세요. 해수마미입니다. 오늘은 저의 소중한 이웃분들 댓글과 구독 눌러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짧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댓글 읽는 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오늘은 진짜 인사만은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모이면 그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아서요. 그리고 정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컨텐츠 바닥입니다. 사실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영상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 마디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러 와주시는 제 구독자님, 옴마야님, 정말 안티아스를 데려와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수 정보를 알차게 보여주시는 방쿠아리움님, 아리움님도 꾸준히 틈틈이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보여주시는 생물인 남치코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에서 여과제가 너무 탐이 났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수익승인 신청을 하신 예쁜 다육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책주다의 반려다육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리고 사랑천사님, 항상 놀러 와주시고 매번 와주셔서 예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경숙님, 매일 관심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칭찬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10년 넘게 살고 계신 골프와 강아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주시는 대만 외노자님, 덕분에 저도 배울 게더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주시는 포근 라디오님, 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생방 놀러 가겠습니다. 귀엽고 초코색이 너무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초코TV 하님, 초코는 또 언제 보여주시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선생님이신 플랜트파파님, 꼭꼭 찾아와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음식을 만들어 보여주시는 노어 애니님,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예쁜 로비어 토끼를 키우고 계신 브라우니 바니님, 늘 새벽에 활동하셔서 낮에는 뵙기가 조금 힘드네요. 영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리프 패밀리 스태프분이신 쉬운 해수 정보 채널 제로스님, 이분도 야행성이시죠? 카페 글도 챙겨보고 있답니다.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쁜 하얀새를 키우고 계신 스위트 버즈 라이프님, 부화하는 장면이 정말 신기했어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이분도 하얗고 이쁜 토끼를 키우고 계시죠? 헬로 핑키 TV님,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부탁드려요.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좋은 가사에 좋은 노래를 불러주시는 까치의 생강님,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피규어와 판타지 소설을 리뷰해주시는 EL 콜레셔니스타님, 감사합니다. 노래 음색이 아주 매력적이신 이경출 TV님, 또 놀러 갈게요. 그 다음 피팅 활동 중이신 솔구 TV님,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먹방을 해주시는 윤수저님, 꼬지와 맥주는 다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이웃이 돼주신 마음이 편해지는 풍경과 노래가 있는 풍경소리님, 앞으로 자주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웃이 되어주신 현사튜브 현실뽀나매님, 정성 담긴 댓글을 주셔서 저도 댓글 남기려고 했는데 댓글이 막혀 있더라고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자주 놀러 갈게요. 그리고 발음이 쏙쏙 들리는 책 읽어주시는 모티로그님, 오늘 세 번째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범님, 질문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하울님, 잠자리님, 다육사랑님, 올대잉어빵님, 그리고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51일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딱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하면 100일을 채우겠네요. 언제 다 채우지?
아직 100일조차 안 됐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래도 처음보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네요. 제가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 봐주시진 않겠지만 저는 마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답장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재밌는 하루 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